정인이 사건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 정인이 사망 당일 양모가 택시를 타고 응급실을 가던 길에 119 구조대와 나눈 통화 내용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아이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에도 거짓말은 이어졌고 다급한 쪽은 양모가 아니라 119 구급대원이었습니다. 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10시 58분 정인이 양모 장모 씨는 숨을 쉬지 않는 정인이를 택시에 태워 응급실로 가던 중 119에 전화했습니다. 장 씨는 119 근무자에게 지금 응급실을 가고 있는데 시간이 걸려서 어떻게 할지 몰라 전화했다고 운을 뗀 뒤 아이가 지금 숨을 안 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19 근무자는 곧바로 영상통화로 응급처치 지도에 나섰습니다. 정인이 호흡이 없는 걸 확인한 뒤 택시 뒷자리에 눕혀 심폐소생술을 유도했습니다. 영상통화로 정인이 상태를 본 119 근무자는 혹시 아픈 아이냐고 두 차례나 물었지만 양모는 아니오라고 부인한 뒤 첫째 데리고 나갔다 왔는데 이렇게 됐다며 학대를 부인했습니다. 숨이 멎게 된 경위를 물을 때마다 양모 장 씨는 전화가 계속 끊긴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119 근무자는 끝없이 장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정인이는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했고 그날 저녁 숨졌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